아,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바다 그림. 내 몸에도 있고 내 일상에 있는 현상인데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저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문한섭 교수이고요. 지금 양자센서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별이와 달입니다. 문 앞에 오시면 고양이 모양의 옷걸이 그게 이렇게 딱 붙어있거든요.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위에 편말까지 붙어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통신, 센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센터는 양자 센서를 연구하고 있고요. 센싱 기술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큐빗으로 쓰일 수 있고요. 포톤들을 주고받으면서 양자 통신 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도 포톤도 생성하고 원자로 제어도 하고 하다 보니 양자 통신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관련한 양자 컴퓨터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는 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라는 흥미롭고 신기한 기술들이 미래 기술로 쓰일 거다 기대 커지면서 붐업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오펜하이머에 나온 그런 핵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사실 양자 기술에서 나왔고 뭐 나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기술인 양자 기술이 만약에 완성됐을 때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소인수 분해라는 수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암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인수 분해가 숫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그거를 하나하나 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암호를 깨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컴퓨터라면. 근데 양자 컴퓨터는 병렬 계산을 아주 파워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암호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계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암호를 풀 수 있는 기술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바뀌지는 않을 거다. 지금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 있고 양자 컴퓨터가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 양자 통신은 보안이 중요한, 보안이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통신에서 사용되겠지만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런 보안이 중요한 시점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센서도 너무 작은 신호라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신호들을 양자 센서가 측정해냄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모든 거가 다 대체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기존의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잡음보다 더 작은 신호는 측정할 수 없다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중력파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신호가 작아서 측정을 못했던 거고 또 뇌자도 같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전기 신호로 다 일어나는데 그 전기 신호가 있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자기장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장 신호를 내가 민감하게 다 측정할 수 있으면 뇌의 활동이나 생체 활동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뇌에 말을 하지 않고 제어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 미래 기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되는데 양자 컴퓨터의 특징상 한 번에 계산이 뿅 되는 만약에 큐빗이 100개면 2의 100승에 해당하는 계산을 한 번에 해낸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릴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IBM에서 수백 큐빗이 만들어졌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큐빗의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게 우수한 컴퓨터냐? 그거는 꼭 아니거든요. 근데 에러가 많고 보정을 해서 계산 결과를 내려고 하면 더 많은 큐빗이 필요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개쯤 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데 틀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 계산이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5년 안에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소극적일지 몰라도 저는 20년 안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 사업입니다.
양자 현상을 갖는 포톤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원천 과제가 됐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게 크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연구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자라는 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일단 한 발 물러나게 되고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자연에 다 있고 내 몸에도 있고 내 일상에 있는 현상인데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미래에는 어차피 이런 기술들을 쓴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기술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자현상은 어렵지 않다. 우리 자연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익숙함이 1도 없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개념들을 올바르게 접할 수 있으면 그게 익숙함이 될 거고 그런 익숙함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좋은 응용, 상상력을 발휘할 때도 더 올바른 상상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양자현상의 얽힘 같은 아주 신기한 현상을 상상해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상상력을 엄청 동원해서 영상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 어플을 개발하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을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료들도 모으고 중요한 개념이 어떤 건지 학생들이 좀 익숙하게 올바르게 개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를 자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론들이 만들어진 거고 잘 이해하다 보면 빛과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내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물리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철학과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했거나 아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양자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개념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받아들인 거. 아,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양자 이론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건 종교 아니야?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물리 과목을 재밌게 들었었고 저는 물리 교육과를 갔었고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식적인 것만 유도하고 문제 풀고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 자연을 내가 설명해내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까지 설명 못했던 자연 현상들 설명하기 위한 뭔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주의 모습과 원자의 모습이 되게 닮아 있어요.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마치 도는 것 같은 우주 속에 작은 우주가 있는 것 같은 생각들. 어떤 세상에 보면 또 작은 우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 상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우주에 살고 있고 각자의 시간들에 있다. 각자의 우주들이 있으니 각자가 소중하게 다른 우주들도 잘 지켜주시고 우주들끼리 부딪히지 마시고 저희 연구실에서 원자에서 포톤을 만들어내요. 국내에서는 저희 연구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연구실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 얽힌 포톤들이 양자 메모리에도 같이 동작할 수 있는 포톤이라는 점이고 포톤의 개수도 많고 양자적인 성질도 뛰어나다라는 걸 저희들이 계속 보고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하버드나 아니면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서울대와 같이 이제 누가 봐도 연구 중심 학교인 학교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해냈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산대는 행복이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서 금정산의 이렇게 모습 보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부산대에 있어서 행복하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 좋은 연구들 지금 하고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고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부산대에서 보내는 저한테는 그래서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입니다.